성도들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두 가지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혼이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복음을 들을 때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혼은 복음을 들을 때 행복해지는 거죠.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혹은 윤리나 도덕 혹은 율법을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러 오는 것이죠. 철학과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걸 놓고 생각하죠.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건 철학입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건 율법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과 율법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냐 하면 80대 20입니다. 복음이 80%가 되어야 영혼이 사는 거지.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력을 주고 자기의 가치를 알게 하고 사랑할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이지. 율법도 필요합니다. 질서를 위해서, 방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혼은 복음을 들어야 행복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을 들을 때 행복한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주의 종과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한 겁니다. 성도들은 돌봄과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종을 통해서. 그런데 이 통로가 막히게 되면 내 영의 통로가 막혀서 답답하게 되고 기쁨이 없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나갈 때 그 영혼에는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진정한 복음을 내 영혼이 듣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 항상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 영혼을 돌보는 목사님과 언제나 하나가 되어 나가는 행복을 알게 해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돌아갈 수 없는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이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마치 어른이 되었다가 아이가 되는 것이요. 성숙해졌다가 퇴보하는 것이요. 아들이 되었다가 종이 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이죠.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인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면 100% 율법주의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지. 구원받았으므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속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겠죠? 예수 바라보던 시선을 바꾸어서 사람을 보고 자기를 보고 그러면은 율법주의에 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도의 두 가지 행복, 그게 무너졌을 때의 고통과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즐거워했던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아, 이런 말이죠. 그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정말 행복했었지.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서로 사랑했는가를 묘사합니다. 먼저는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게 12절에 나와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뭐와 같이 됐대요? 너희와 같이 되었던, 이게 사랑의 내용이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는 유대인이요 최고의 율법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방 땅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관심이 이방인이요 이방인 중심으로 이방인을 위하여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생을 바치기로 그들과 같이 되었다. 이게 바울의 그들을 향한 사랑의 내용인 겁니다. 또한 성도들도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14절에 나오죠.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어떻게 대했대요? 하나님의 천사가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왔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뭐 바울이 완전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냐 하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업신여길 만한 요소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바울에게는 간질병이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간질병 아시죠? 가만히 있다가 헉 하고 거품 물고 쓰러져서 버둥거리다가 말이에요. 이를 빠득빠득 갈고 땀을 팍팍 흘린 다음에 휴 하고 일어나는 거 간질병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설교하다 여기서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민망한 일인가 말이에요. 예? 아니 도대체 축복을 전하고 남을 치유해서 할 사람이 자기가 쓰러져가지고 자기 몸도 감당 못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낙담하고 시험에 들 수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고 가능하면 눈이라도 빼줄 만큼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섬겼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랑의 힘이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이죠. 복음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제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전에는 초등학문에 매여 있었어요. 각자 자기들의 종교 속에 있었는데 그 이방 종교의 무시무시한 요구와 끝도 없는 규칙과 거듭되는 의식으로 그들이 자유가 없었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려지면서 참된 자유가 온 거죠. 영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초등학문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됐어요. 흉악의 결박이 풀어졌단 말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자유케 하는 겁니다. 아멘. 복음이야말로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꽉 묶여있던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을 때 그 해방감과 기쁨을 말로 할 수 없는 거지. 또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고 소중한 존재인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셨거든요. 그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줬거든요. 그리고 용서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유를 얻고 자기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러니 감격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존경은 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였는데 15절을 봅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들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복음을 듣고 영혼이 기뻐하고 춤추고 그 말씀을 전하는 분에게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 거기에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인데 그 복이 지금 너희들에게 어디로 갔느냐? 이 아름다운 관계를 도대체 누가 깨뜨렸냐? 그런 얘기죠. 누가 깨뜨렸죠? 율법주의자들이 깨뜨렸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즐거워하는 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말했지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수많은 규칙과 엄정한 의식을 통하여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고 구원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완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자꾸만 강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이 많은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함으로써 사랑을 얻고 공로를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멀어졌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로부터도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 그래도 여러분 잘하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질 않았죠. 너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그들이 취하는 태도에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그 말 때문에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16절에 나오죠?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된 이유가, 이유가 뭐죠?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참된 말을 했기 때문이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할 때 거기 숫자가 여러분 나와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일자라고 나와 있어요? 예, 거기 주석을 어떻게 달았어요? 내가 정당히 너희를 대접함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인들에게 바울은 정당한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어른 대우를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신앙으로 성숙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정당하게 말을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 말에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변한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믿고 사랑하는 그분이 자기들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것에 반발을 하는 거지.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제 애가 아니거든요. 우리 다 컸습니다. 그러니 상관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 신앙의 구조로 볼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가장 성숙한 단계죠. 그죠? 믿음 이상의 방법은 없잖아요. 믿음이 가장 높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신앙적으로는 성숙한 단계예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한가? 가만 내버려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인가?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신앙의 구조로 볼 때는 가장 높은 단계예요. 그러나 완전한 인간은 그래서 이미 믿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 없다. 네? 있다요,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 영혼을 훔쳐가려는 세력들이 많죠. 그래서 우는 사자들, 그죠?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영혼을 보호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다 성숙했으니까 어른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에 반대하지 말고 사랑만 해주세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사랑이 뭐냐, 이거지. 여러분에게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고 대답하기가 만만치 않을걸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론에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서로 쳐다보는 것이다. 사랑의 시작이 뭐라고요? 서로 쳐다보는 것이. 사랑을 하게 되면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행가 가사인데요. 아주 정확한 거예요. 사랑의 심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골도 눈길도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눈길도 안 주죠. 절대로. 쳐다보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다시 사랑을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뭐부터 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마주 보면 되는 거예요. 마주 보기 시작합니다. 신문 보면서 알았어 이러지 말고 응 하고서 얼굴을 보면 되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얼굴을 봐야 되는 것이고 눈동자를 맞추는 것이죠. 거기에 사랑이 다시 싹 트는 거죠. 아멘. 사랑의 시작은 마주 보는 거다. 그럼 사랑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것은 같이 되는 것이다. 같아지는 거다. 닮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이 원숙해지면 점점 닮아갑니다. 부부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용어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주고 상대방을 받으니까 존재의 교류 속에서 일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면 닮아가요. 생각도 연합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거는 사랑이 성숙하지 않을 때지.
성숙해지면 우리가 되는 거지요. 저 사람이 슬프면 나도 가슴 아프고, 저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춤출 수 있는 거죠. 하나가 되고 같아지고 닮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사랑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랑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진노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진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에서 구체화된다. 아멘. 받을 수 있나요? 이 말을 믿음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는요, 관심 없어요. 내 거 아닙니다. 살든 죽든 관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갑니다. 잘된 길로 갈 때야 춤을 추겠지.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슬퍼하다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진노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이끄는 거죠. 사랑의 완성은 진노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죠?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바라보시죠? 그런가 하면 우리와 같이 되시죠? 저 위대한 하나님이 인간되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잖아요. 같이 되며.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간다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아니면 나중에는 진노하시죠.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멘. 여기서 이제 지도자의 또 다른 역할이 나오는 거죠. 영적 지도자는 먼저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듣고 잘못 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죠. NO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대답을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그냥 가시죠, 뭐.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그래야 되나? NO라고 얘기해야죠. 여기 이것이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진리와 인간관계, 이 상호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진리와 인간관계 어느 것이 소중하죠? 네? 대답을 자꾸 시도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좋은 거라고. 진리가 소중한 거죠. 진리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멋진 인생이고 말이에요. 하물며 진리와 인간관계 정도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떠날 때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관계를 얼마든지 손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선지자의 고통이 이것입니다. 선지자의 고통이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 동포,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요. 진리를 떠납니다. 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외치죠. 그러면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쉬운 일일 것 같아요? 반발하잖아요. 관계 다 깨지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그의 길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 용기,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사랑이라.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하고 교인하고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안 돼. 들어보셨어요? 나도 들어봤는데.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면 인간적인 것을 너무 많이 알면은 은혜가 안 된대. 이건 틀린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죠. 가까우면 좋죠. 문제는 너무 가깝다 보니까 상대방이 진리를 떠날 때
단호하게 노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관계에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즐겨요, 아주. 잘 인정도 안 해요. 그 사이를 사탄이 틈타고 오죠. 그 미묘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별하고 진리로 말해야 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진리로 말하고 금지하면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서운해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죠. 그것을 각오해야 한다. 뭐 때문에? 네?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말이죠.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을 해볼 거예요.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확한 기준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목회의 기준이요. 모든 사역의 기준입니다. 이건 황명한 목사의 기준은 아니고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적인 가치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모든 가치 기준에 넘버원이죠.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를 생각해야죠. 소수가 아닌 교인들 전체의 의미가 있는 일인가. 그것이 그 다음에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혼에 유익한가요? 내 감정과 기분과 체면에 유익한 게 아니고 진정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게 세 가지 기준이야. 변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모든 교우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이게 기준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열심도 있고 재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키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시키면 안 되냐면은 겸손함이 없을 때. 절대로 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섬기게 돼요. 상대방을 높이지 않고 상처 주게 돼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억제해야 돼요. 그런데 왜 나를 안 써주나 못 알아주나 그러지만 천만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가 충분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비울 줄 알기까지는 제재해 놓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입니다. 아멘. 오해를 받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맞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와 부속품은 다른 거예요. 능력 있는 한 개인은 부속품이지 지체가 아닙니다. 그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지체가 돼야 돼요. 지체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지체요. 그죠?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은 지체가 있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체의식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지체예요. 지체가 자기 자신만 고집하면 지체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부속품이에요. 남을 위해 나를 내려놓을 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지체입니다. 아멘.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 겸손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연합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말하죠. 열심은 좋은 것이다 그랬죠. 그죠? 어디 나오죠?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언제든지 좋으니라.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열심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열심이 있을 때에 그 열심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좋은 열심, 순수한 열정이 언제 싸늘하게 식는가? 두 가지 경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성도들의 거룩한 열심은 싸늘하게 식으며 상처를 받아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평가로 사람들을 대할 때 성도들의 마음에 낙담이 생기면서 싸늘하게 열정이 식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아니죠. 그죠? 교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세상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은 다시 그래서 교회에서는 돈이나 학벌이나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평가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아멘. 안 돼. 그 사람의 중심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거듭났느냐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가 어떠냐? 정말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평가 기준이죠. 이게 성도에 대한 평가 기준이야. 그래서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고 복된 열심이 활활 타오르고, 아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죠. 전체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시면요. 잘못된 지도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지도자는 잘못된 거다.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자기에게 매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는 그런다는 거죠. 너희를 이간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야 그게 좋은 지도자거든요. 그리스도에게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자기에게 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런 지도자는 절대로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좋은 열심의 기준이 나옵니다. 자, 좋은 열심이 있고 나쁜 열심이 있는데 좋은 열심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이어주는 열심. 거기에 유익하면 무조건 좋은 열심이야. 아멘. 아무리 열심히 거창한 것 같아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좋은 열심이 아니지. 아멘.
잘못된 열심이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잘못 가고 있을 때 꾸중을 듣는 게 복입니까? 칭찬받는 게 복입니까? 대답하세요. 꾸중을 듣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에 유익한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복입니까?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복이요. 그 복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복의 기준을 정확하게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기의 결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인데 같이 한번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니. 자, 이제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에는 뭐가 필요하대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하려면 해산의 수고가 필요해요. 아니, 그럼 구원 받은 다음에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 없잖아요. 아니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신앙생활의 목표가 나와요. 뭐예요? 19절에? 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게 목표예요. 이것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저되는 게 아니고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하셨죠? 자, 여기까지, 여기 올 때까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하셨고, 여러분의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이 했을 것이고, 먼저 믿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 거예요. 인정합니까? 그 결과로 이만큼이 남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죠? 계속해서 성장해야죠? 어디까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어지기까지 앞으로 또 가야 돼요. 그 과정에서 거듭되겠어요? 누군가의 해산의 수고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내가 신앙이 성장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신앙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에 동참해야죠. 그게 봉사의 본질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봉사하시죠? 그 봉사의 목적이 뭐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그 누군가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고자 하는 해산의 몸부림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지. 이게 주님의 일이었고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이고 그래서 그 일에 그런 마음으로 동참할 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함께함이 넘쳐나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누군가의 해산의 수고를 감사하면서 또 누군가를 위해 해산의 수고에 여러분이 동참하면서 주의 위로와 도우심을 목도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